안녕하세요. 달빛입니다. 저는 지금 4.1박 2019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스케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. Your insight and advice will jump Seoul from a good city to a great city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 very much, Mayor Park. That was Seoul. Seoul has really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last few years. And 정말 반갑고요. 원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말은 네.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아, 오래 살았죠. 한국에서. 아, 한국에 오래 살았어요?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약간 이 행사가 뭔지 대중적으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제가 담아가지고 배우는 거죠. 세계적인 CEO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경험 또 앞으로 어떤 정책 어떤 방향 가야 되는가 편안한 생활 효율적인 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 확대하기 위해서 이 CEO들 좋은 자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시장님 이렇게 듣고 여러 가지 정책 마련해요. 처음서부터 계속 참여를 했는데 정말 서울시에 큰 도움이 돼요. 그리고 많은 서울시 프로그램들이 저 집행됐고 오늘 스마트 시티 목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많이 나오고 많이 집행하게 돼요. 기본적인 취지는 서민들을 위한 많은 그렇죠.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아주 효율적인 아주 생산적인 인생 갖기 위해서 이 회의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아유, 영광이죠.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만 살짝 스케치만 살짝 했지만은 그래서 네. 잘 하시네요. 이렇게 살짝 그려서 선물로 시간이 아마 넉넉했으면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그렸을 텐데 감사합니다.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저는 크리에이티브 포스에서 유튜브 촬영으로 이렇게 온 건데 원래 저는 그림 방송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. 달빛으로 그리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람이에요. 달빛이요? 네네. 네. 아유, 딱 정확하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To go back to Seoul and to spend time in the city. Thank you so much.